One, two, three, and. Yeah.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찰까 말까 한. 네, 이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얼굴이 꽉 찬 방송에 출연하게 됐네요. 네, 지금 마감하는 사람 잡아왔습니다. 네, 지금 열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제는 안드로이드 소송권이었죠? 예, 구글이 이겼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오라클하고도 친한데. 아. 네. 이번에 어떤 얘기였죠? 아, 그 오라클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2010년에 인수를 하면서 예.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특허권을 발휘했던 자바 사용권에 대해서 라이선스비를 각 업체들한테 청구하기 시작했죠. 우리 자바 더 이상 함부로 쓰지 말아라. 우리한테 돈 내고 써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딴지를 건 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입니다. 너네 우리 자바 특허권 침해해서 안드로이드 개발했지. 이러면서 구글이랑 오라클 간의 소송이 시작됐죠. 네. 아, 운영체제가 아니라 그 버추얼 머신 쪽에. 아, 그런가요? 달빙인가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네. 근데 뭐 원래는 뭐 돈을 크게 벌려고 했다가 오라클 입장에서는 원래는 협의하면은 돈 준다고 했는데 합의하면. 그쵸. 아, 됐어? 다 크게 벌려고 하다가 쪽박쳤나요? 한참 크게 벌려고 했죠. 맨 처음엔 우리가 야, 구글 너네 우리 자바 특허 침해해서 60억 달러 손해봤다. 6조. 오. 60억 달러 손해봤다. 네. 근데 법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산정해봐. 그랬더니 피해 규모를 10억 달러 이 정도 선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라클이 구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합의를 해볼까? 구글이 처음에 제안을 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 금액을 낼 테니 소송을 여기서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라클이 그냥 걷어찼습니다. 소송 가자. 끝까지. 아마 오라클 입장에서는 구글한테 이긴 다음에 그 모든 제조업체들 네. 휴대폰하고 셋톱박스 이런 데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다양히 지금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기계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원씩만 걷어봐. 짭짤하거든. 짭짤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가 에미가 있었어요. 에미요? 네, 에미 모바일 에디션. 아, 네. 실제 오라클도 운영체제 시장에 뛰어들고 싶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바일 쪽에. 말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시장을 안드로이드가 구글이 치고 나오니 자기 전략도 좀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크게 먹으려고 했다가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배심원단들도 특허 침해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오라클한테 공정사용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네. 근데 이번에 아예 특허도 침해 안 했다고 나왔대요? 처음에는 오라클한테 빛이 보였어요. 배심원단들이 그랬거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 특허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것 같으나 이게 만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권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용하는 공정사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바를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되는 측면에서 쓴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도용을 한 건지 사실 1차 공판 때는 배심원단들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해는 했으나 공정사용 여부는 모르겠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오라클이 그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윌리엄 엘섭 판사에게 득달같이 항의했죠. 침해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끔 요구해달라. 엘섭 판사가 그랬어요. 침해했다는 건 밝혀졌지만 구글이 정당하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발표는 2차 공판에서 얘기하겠다. 2차 공판 때 상황이 바뀌었죠. 아, 그럼 이번 소송으로 다 끝난 건가 이제? 네. 깔끔하게? 깔끔하다는 못하겠지만 일단 오라클로서는 다시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눈치입니다. 근데 정말 법정이 다시 만들어져서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다뤄질 가능성은 거의 드물죠. 그 엘섭 판사가 그랬거든요. 배심원단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아예 기각 처리가 됐고 같은 건으로 법정에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 아. 오라클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내놓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송은. 뭐 결론적으로 뭐 오라클은 큰 돈 벌려다가 쪽박을 찾고 네. 안드로이드 진영은 전체가 지금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에요. 만세 부르죠 지금. 네. 근데 뭐 진짜 이게 특허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이게 매번 특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진짜. 아, 뭐 기술은 서로 공유하는 건데 물론 정당한 대가 줘야 되지만. 네. 네. 이런 것들이 뭐 부자들끼리 싸움하는 거에 그냥 구경하는 것도 너무 싸움이 많이 나니까요.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가운데께서 왜 한몫 챙겨 보시죠? 그건 다음에 한번. 네. 다음 주제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nd.